대서양 해안가를 따라 발달한 카사블랑카. 해변에서는 휴일을 맞아 시민들이 여가를 즐기고 있다. 모로코는 금요일을 공휴일로 하는 대부분의 이슬람권과는 달리 일요일이 공휴일이다. 앞바다에 있는 이 작은 하얀 섬이 카사블랑카에서 최초로 사람이 정착한 곳이란다. 스페인어로 하얀 집이라는 뜻의 도시 이름도 이 섬에서 유래됐다고 전해진다. 그 해안가에 첨탑의 높이가 210m에 달하는 하산 2세 모스크가 우뚝 서 있다. 매립지 위에 세운 이 모스크는 현재의 국왕인 무하마드 6세의 아버지 하산 2세 시절에 만들어져 그의 이름이 붙여졌다. 8억 달러의 거금을 들여 1993년에 완공된 이 사원을 건축하기 위해 모로코 국민 1,200만 명이 기금을 냈다고 한다. 내부에 2만 5천 명, 외부에 8만 명, 모두 10만 5천 명이 한꺼번에 기도를 드릴 수 있는 크기다. 벽면은 대리석, 천장은 아틀라스 산맥에서 자라는 개잎갈 나무로 장식했다. 내부 아라베스크 무늬의 화려함은 스페인의 알람브라 궁전과 비교되기도 한단다.